네,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의병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일제가 간악하게 탄압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간도, 서간도, 즉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만주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이주하면서 이 지역에서 또한 여성의 독립운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여성 독립운동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간도에 간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간민교육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이전에 1800년대 말에 이미 이 함경도 지방이라든지 아주 척박한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한인촌을 일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간민교육회라든지 그다음에 서전서숙, 이상설의 서전서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민족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명동 서숙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게 명동 학교가 되고 거기서 윤동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명동 서숙에 교사로 누가 활동했느냐? 정신혜, 이의순, 지봉순 이러한 분들이 민족 교육을 시켰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북간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겠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외국 지역에 가서 사실은 독립운동 한 사람들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터전을 일구고 의식주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활동들이 독립운동으로 인정이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민족 교육을 시켰던 명동 서숙의 교사 이름으로 여성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이인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바로 이동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나중에 생겼을 때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활동하셨고 그리고 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았던 그 이동휘 선생의 딸인 이인순 여사는 길동여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민족 교육을 시켰던 그런 분이시고요. 나중에는 또 독립운동에 많은 활동을 하시고 대한애국부인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립운동 하시다가 좀 일찍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북간도 뿐만이 아니라 서간도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우리가 의병을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유인석 의병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간도 지역에 가서 또 터전을 잡기도 했고요. 또 안동이라든지 또 그 외에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김동삼 선생이라든지 또 석주 이상용 일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서 서간도에 터를 잡았고 또 대종교의 그 윤세주라든지 이런 분들도 서간도에 가서 동창학교를 설립하고 활동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신민회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 대표적으로 이회영 선생이라든지 이 이회영 일가가 여섯 형제가 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듯이 이러한 분들이 단체로 가서 여기서 터전을 잡고 독립운동을 했던 곳이 바로 서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족들이 전체가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족 부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부대의 가족의 중심은 바깥에 나가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은 남자들이었지만 그 가정을 일구고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데 노력하셨던 분들은 아녀자들이었다는 거죠. 부인, 독립운동가의 부인, 며느리, 딸들이 이름 모를 그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셨던 지역이 또 서간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서훈을 받으신 분은 이회영의 부인이셨던 이은숙 여사, 그 다음에 석주 이상용의 부인이셨던 김우락 여사, 이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은숙 여사는 서간도 시종기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 하던 그 이야기들을 또 책을 이제 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기록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 이회영 선생이 독립운동 할 때의 그 기록들. 이회영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명동, 지금 명동 땅 있죠. 제일 땅값 비싼 그 명동 지역이 다 이회영, 이시영 이분 이 형제들의 집이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옛날부터 관직을 했던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들어갔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진짜 청남동 며느리 저리 가라 평창동 며느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밤에 일제의 눈을 피해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추운 압록강을 건너 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척박한 그 땅에서 그 땅을 일구는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 부인인 김우락 선생도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 독립운동의 여정에 항상 함께 하셨던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서훈을 이제 받았는데요. 특히 이 허은 여사 우리가 그 의병항쟁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13도 창의군 그 의병장으로 활동하셨던 왕산 허위 선생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왕산 허위 선생 일가의 허은 여사가 누구랑 결혼했다? 이상용의 손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손부로서 또 활동을 하시면서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왕산 허위 선생이 있고요. 왕산 허위 선생과 허형이 있습니다. 이 허형 선생의 자녀들 중에서 허발의 딸인 허은 여사. 이 허은 여사가 바로 누구랑 결혼했냐? 석주 이상용의 아들인 이준형이 있고요. 그 이준형의 아들인 이병화 선생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허위 의병장 일가와 이 석주 이상용 일가가 이렇게 사돈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많은 독립운동관을 배출한 집안에 근데 또 이 이상용 선생이 이 일가를 다 이끌고 만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마찬가지로 이 허은 선생도 그 서간도 지역을 다 일구면서 석주 이상용 선생, 허위 선생의 집안이 독립운동하는데 많은 뒷받침을 해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그래서 쓰신 책이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여사들이 어려움이 있었나. 남자들은 독립운동 한다 그래가지고 집안일은 거의 내팽겨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싫어서 내팽겨친 게 아니라 더 큰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피해 다니고 만주로 연해주로 또 북경으로 상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독립운동 하는 중에 집안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특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계속 그 중국의 산을 떠돌면서 산에서 그 풀이라도 하나씩 해와가지고 또 진짜 촉은 목피라 그러죠. 그런 걸로 해서 하고 또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또 이 집에 많이 오니까 그 독립운동 하는 동지들이 오면 이 여자들은 다들 어떻게 먹이나 그거부터 걱정을 해가지고 그 먹인 이야기 또 나중에 석주 이상용 선생이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비가 그렇게 오는데 집이 천장 지붕이 샜다 그러죠. 그래서 아들하고 이 며느리들은 거기 우산을 들고 석주 이상용 그 임천각 99칸의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가서 독립운동 하는 바람에 다 그 재산이 없어지면서 지붕이 새는 집에서 그 비를 맞는 그런 독립운동가의 삶을 끝까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을 읽어보면 아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 누구 이렇게 이름이 없더라도 그 많은 남자들 독립운동가 뒤에는 말 못할 고생을 했던 그 여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립운동가 큰 일을 하신 독립운동가의 가족들로서 그 뒷바라지를 한 그 여성뿐만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으셨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윤희순 의병장이 되겠죠.
이분은 1860년에서 1935년, 그러니까 총 75년의 생을 사시면서 75세 때까지, 마지막에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정말 독립운동에 바치신 분이 바로 윤희순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춘천에 가면 이 윤희순을 기리는 그런 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윤희순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이 윤희순 의병장은 아버지가 윤익상이신데요. 이 아버지가 의병을 또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강원도 춘천과 충청도 제천에서 어떻게 하냐, 위정척사, 그렇게 하면서 위국보은의 그 정신을 가진 지식인이셨어요. 그래서 을미의병 때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 분노하지 않으면 이 선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병에 가담하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병에 가담하는 걸 보고 윤희순은 어릴 때부터 그런 민족의식이 싹트고 그 다음에 애국계몽의식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 윤희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의병 항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결혼했던 집안이 또 손이 엄청 귀한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안녀자로서 너는 집안을 잘 건사해라 라고 시아버지가 얘기하시면서 집에 있게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를 썼느냐,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위해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얼 할까, 남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의병이 되어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의병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저렇게 싸우는지를,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네에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흥얼흥얼 하면서 우리 의병은 하는데 나는 무얼 할까 막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래서 의병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들 때 보면 글이 뭐죠? 한글로 해서 쉽게 노래가 불려지도록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윤희순이라고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조선시대에는 그 여성들은 이름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을 뿐더러 이름이 있다고 해도 누구 부인 뭐 최씨 뭐 누구 부인 윤씨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윤희순 자기의 이름을 딱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분은 한학자, 그 유교적인 유림의 그 자녀지만 이런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놨냐면 자주 읽어 보거라 외워 두거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걸 통해서 윤희순 선생의 그 애국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뭘 했느냐, 방을 붙였어요. 동네마다 방을 붙여놨는데 제목이 뭐다? 외놈 대장 보거라. 이렇게 그 서슬퍼런 그 시기에 외놈 대장 보거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임금을 괴롭히고 너희들이 이렇게 민비를 살해하고도 살아가기를 바랄소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원숭이 꾀여우 같은 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말로 달랠 적에 너희 나라로 가거라, 대장놈아 우리 조선 안사람이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 시절에, 이 어묵한 시절에 이렇게 당당한 말투로 글을 써가지고 뒤에 조선 선비의 아내 윤희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방을 붙였던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대담함? 이 용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윤희순 의병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 드라마가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행했는데 이때 아니 여자가 막 총싸움하고 뭐 저런 거 진짜 있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다? 진짜 있었다. 누구다? 윤희순 의병장은 나중에 저기 만주 지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 여성도 이제는
이 독립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남자들만 막 훈련하고 우리는 무기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여자들도 총을 들고 독립 전쟁에 나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훈련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만주 지역에 가서 이런 독립 전쟁을 준비할 때는 나이가 무려 60세가 다 됐을 때였어요. 지금 60세 하면 좀 뭐 젊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왜 환갑잔치를 했습니까? 60세. 60 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와 어떻게 60까지 사냐 그러고 잔치를 했는데 그 나이 60이 돼서 이제는 죽을 날만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뭐 손주 재롱만 볼 그럴 나이에 뭘 하셨다? 총을 들고 똑같이 남자와 똑같이 훈련을 하셨던 분이 유니슨 의병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스터 션샤인 나왔을 때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유니슨 의병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집을 가게 돼요. 강원도 춘천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다 의병이었어. 왜냐? 유니슨의 아버지도 의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집안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의병 활동했던 사람이 친일파 매국노랑 사돈을 맺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이 같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의병 항쟁이 여기에서 이제 13도 창의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무기라든지 이런 거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더 독립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시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었으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자결순국하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 말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우리가 끝까지 저항을 하자. 그래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합시다. 라고 해서 남자들이 먼저 그 만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디에 터를 잡을지를 알아보러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보름 있다가 이 유니슨 의병장은 이제 가족의 많은 그 식구들을 이제 이끌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시아버지랑 남편이 만주로 출발한 그 다음날 바로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 유니슨 집에 들이닥쳐서 네 시아버지 남편 어디로 갔느냐 누구랑 얼마만큼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빨리 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니슨 의병장이 나는 말할 수 없다. 난 모른다. 날 죽여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유돈상이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유돈상 그 아들은 독립운동을 어머니와 함께 독립운동을 또 끝까지 하시다가 이제 고문받아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아들이 9살이었어요. 그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유니순이 막 근데 밝히지를 않으니까 이 일본 놈들이 그 어린 아들을 9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 어린 아들을 유니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주 심하게 폭력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엄청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너가 네 시아버지나 남편 있는 곳을 불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네 아들을 때려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떡하겠어요? 나 같으면 진짜 바로 무릎 꿇고 다 얘기하고 싶잖아. 근데 이때 유니순 의병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식을 죽이고 내가 죽을 지연정 큰일을 하시는 시아버님을 죽도록 알려줄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도 죽을 각오 되어 있고 내 아들이 죽는다고 해도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라 일을 하시는 분을 밝힐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돈상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만주 지역에 가서 독립운동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어머니가 하시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 이 그 유니슨 의병장이 붙잡아내면서 죽인다고 심하게 때리면서 위협했지만 어린 것이 무엇을 아는지 울면서도 대꾸 없이 맞으니 내심 장하다 생각했다 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그 맞으면서 대꾸 없이 그냥 묵묵히 팍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난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체념한, 거의 체념하고 아들이 이제 맞기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데 내심 장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결국 어머니와 같이 독립운동하다가 일제에 잡혀서 감옥에서 그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윤희순 어머니의 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관순도 아주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훌륭한 독립운동가이지만 그 2년 독립운동하신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보다 더 이 윤희순의 그 가슴 아픈 삶 있잖아요.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까지도 이렇게 희생이 당하는 이 윤희순 의병장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만주로 그래서 이제 일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에이 독한 것 이러면서 이제 그냥 놔두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만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가족들이 만나서 이제 가족 부대를 형성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다 같이 했는데 특히 이 윤희순 의병장은 가서 무슨 활동을 하셨냐, 노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건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학당은 사실은 동창학교 윤세복이 세웠던 서간도의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 하셨던 윤세복의 만든 동창학교의 분교로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항일, 애국, 분발, 향상이라는 그 네 개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게 되는 노학당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만주 지역 그 중국 여행 그 독립운동 유적지 독립운동하는 거기를 찾아가면 이게 노학당 유허라고 유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1년 후에 유홍석 이 시아버지 유홍석 사망하시고 또 2년 후인 1915년에는 남편 유재원과 우리 잘 알고 있는 유인석 그 의병장 있잖아요. 그분도 이 집안 사람이었는데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큰 어른들 또 남편 다 죽고 홀로 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서 그냥 살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예요? 여기에서 혼자 자식들을 키우면서 더 가열찬 독립운동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돈상이에요. 그 아들 유돈상. 그래서 조선 독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1915년에 이 유돈상은 음성국이라는 분과 함께 이 조선 독립단을 만듭니다. 근데 이 음성국은 누구냐? 바로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또 이 유돈상도 그 같이 독립운동하는 그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장인어른과 같이 독립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했다? 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군자금도 모집하고 그리고 무기도 구입하고 군사훈련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음성국 그 장인어른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좀 피신을 해 있었는데 여기까지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이 유돈상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던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감옥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게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윤희순에게 연락이 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찾아와요. 그랬는데 아들이 나왔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 얼굴에 피가 칠갑이 되어가지고 눈도 붓고 이래서 아들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아들을 안고 이제 그 고갯길을 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고갯길 넘어 오는데 이 아들이 거기서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윤희순이 그 아들을 부여잡으면서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되는데 어찌 너가 먼저 죽느냐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러면서 아주 그 처절하게 그 슬픔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죽고 나서 그
평생에 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짧은 글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쓰시고 열흘 후에 바로 아들과 같은 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도 이제 뭐 그 자녀를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아픔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희순 의사도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국내로 들어오시지를 못하잖아요. 그 유해가.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만주 지역에 어느 땅인가 묻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과 북이 또 갈리고 또 전 세계가 이제 냉전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중국과 국교를 수교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1990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그 손자가 여기를 가게 돼요. 여기를 가서 윤희순 의사의 그 유해를 확인을 하고 유전자 검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확인을 해서 이분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199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윤희순 의병장의 유해가 돌아와서 지금은 춘천에, 그래서 저희가 춘천에를 또 가봤잖아요. 가서 그 유인석 의병장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윤희순 의병장과 그 아들 그 다음에 뭐 며느리 이런 집안에 많은 분들이 다 독립운동 하셨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묻혀 계시는 곳이 지금 춘천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춘천에 가시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주 즐거운 그 어떤 휴양지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많은 의병들이 활동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방되고 그 다음에 전쟁 그 해방이 되고 또 그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 100년 전이죠. 100년도 안 된 그 돌아가신 때는 이제 30년대니까 100년도 안 된 이 시절에 그런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온 가족이 그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셨던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하셨던 그런 대표적인 윤희순 의병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